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브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물 주기와 살균제 뿌리기, 저만의 방식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100%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요, 고수든 아니면 초보자든 이 한 가지 방법만 물주기를 알면 금을 주든 국민다이기를 주든 비싼 다이기를 주든 귀한 다이기를 주든 이 한 가지 방법만 알면은 물주기는 끝이에요. 이 한 가지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물주기 그리고 살균제 뿌려주기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오팔리나가요. 오팔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팔리나가 여기 밑에 하엽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세히 보세요. 밑에 하엽이 지금 쭈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잎이 단단하던 아이들이 지금 물렁물렁 해가지고, 만져보면 물렁물렁 해가지고, 아,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물달라고 손을 쫙 벌리고 있어요. 이게 좀 물렁물렁해졌어요. 이게 딱딱하지가 않고, 여기 중간 잎이나 요 하엽 정도가, 이게 아직도 여기는 좀 단단해요. 여기 가운데는 단단한데 요 밑에 하엽, 중간 잎 등이 다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여기 중간 밑에 하엽이 지금 이렇게 쭈글거려졌어요. 이렇게 쭈글거려져서 따질 정도로 됐을 때 요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흙을 보면 다 말라 있어요. 이 속의 흙까지 이렇게 파보면 속의 흙까지 다 말라 있답니다.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돼요. 뭐 이거 오팔리나 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다육이, 뭐 청성민, 레티지아, 라울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쭈글거리고 이렇게 중간 잎이 물렁할 때 그때 기다렸다가 주시면 돼요.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기를 보면 거의 한달 정도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물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물을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 놓습니다. 뭐 빗물을 주면 좋지만 빗물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수돗물은 염소 등그 독한 그 소독약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렇게 미리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저는 영양제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식초하고, 요거는 바나나 껍질하고 삭힌 물이에요.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요거를 섞어줍니다. 요거 아니면 이제 바나나하고 계란 껍질 삭힌 물, 요거 아니면, 이거는 이제 냉장고에 놓아뒀던 거예요, 차갑게. 그거 아니면 계란하고 식초 삭힌 물 좋아요. 요 영양제를 여기다가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타줘요. 이렇게 차 숟갈로 한 숟갈 정도 타줍니다, 여기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줘줘요. 요거를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잠기게 저면간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면간수가 좀 불안하신 분은 이렇게 물을, 저는 그래서, 아, 저면간수가, 물론 이게 이제 만약에 저녁 때 이렇게 담가 놓으면, 내일 아침 정도면 이 물이 요 위로 차서 올라와 갖고 요 흙이 젖는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혹은 간혹가다 좀 빨리 주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물 타는 거 있잖아요. 요 타는 거, 물. 요 식초물 타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위에다가 살살 조금씩 줍니다. 이렇게 살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급하신 분들, 저면간수가. 근데 원래 이제 저면간수를 해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을 위에다 줬을 때보다 흙에 요 산성화를 방지하고 흙이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를 해요.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안 해줘도 됩니다.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만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살균제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균제를 두 가지 방법을 해줘요. 이제 저는 이렇게 바이오킬이나 바로킬 이런 거, 깍지벌레 등 응애 이런 거, 아니면 진드물 같은 걸로 요거를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뿌려준 위에 뿌려준다든가 살균제를 이렇게 물 줄 때 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살균제를 식초로 살균제를 좀 많이 해줘요. 이게 특히 이제 현미식초로 많이 요거 사용을 하는데요. 요것도 한 500ml 정도 여기다가 500ml 정도 물을 하루 정도 이제 받아놔요. 받아놨다가 저는 식초를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타줍니다.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타줘요. 여기다가 여기 분무기에다가 이걸 담아요. 따라서 이제 저렇게 살균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식초물을 한번 뿌려줘요. 이제 살균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식초물을 뿌려주잖아요. 그럼 이 식초물이 살균제와 동시에 영양제 역할까지 해요. 식초물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식초물을 뿌려주면요. 이게 그 식물들이요. 반짝반짝거려요. 그 다음날 보면은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저는 살균제를 식초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바이오킬이나 바로킬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식초물 저는 식초물을 권장합니다. 네, 저면간 세주는 법. 그리고 저는 물 주는 걸 위에다 주는 것보다는 저면간수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담가놨다가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 때 담가놨다가 아침에 바로 꺼내주면 저면간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물 주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방식의 물 주는 방법과 살균제 뿌리는 방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옛날에는 제가 지금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너무 안 줘서 아이들을 많이 가게 했는데 지금 요 방식을 한 이후로는 아이들이 거의 안 가요. 네, 어떤 좀 뭐 큰일이 없는 한은 뭐 추울 때 못 들여온다든가 이런 일만 없으면 절대로 죽일 일이 없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떤 다육이든 다 똑같다는 거, 뭐 방울 복랑 금이든 야곱새니 금이든 아니면 뭐 국민 다육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물, 저만의 방식의 물 주기 방법, 살균제 주기 방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